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시구시구 구독해줘. 저희 시구시구 좋아요 눌러줘. 도와줍쇼.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책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 피구왕 지영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피구왕 서영. 아, 서영이군요. 제가 지영님 계속 하다 보니까 피구왕 서영이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이 책도 제가 그 3월 말에 독립출판 행사에서 낭독극을 하게 됐는데 네 권의 후보 중 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한 책이고요. 피구왕 서영이고 독립출판 도서로 출판이 돼서 최근에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다시 새롭게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쭉 읽어봤는데 단편 소설집 모음이에요. 한 독립출판 도서는 6편의 단편 소설 모음집이고요. 피구왕 서영, 물건너기 프로젝트, 하의를 신지 않는 이유, 알코올, 까만 옷을 입은 여자, 알레르기, 이렇게 6편의 소설이고요. 피구왕 서영이 제일 긴 소설이에요. 단편 소설 중에. 그 다음에 물건너기 프로젝트. 이렇게 두 소설이 제일 긴데요. 제가 간단한 피구왕 서영과 물건너기 프로젝트 두 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피구왕 서영은, 네. 서영이라는 초등학생이 있어요. 4학년이에요. 4학년인데, 얘는 이사를 자주 다녀요. 이사를 자주 다녀서 습관이 뭐가 있냐면 튀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잘 지내는 것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진 애예요. 그리고 이 애는 책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아는 이서영이 따로 있는 거죠. 책 안에서 모험을 하기도 하고 되게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나는데 이제 처음에 학교에 전학을 가서 습관이 이제 세력을 살피는 거예요. 세력을 살피는데 짝꿍이 된 애가 어떻게 보면 그 소외되는 무리였던 거예요. 소외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짝꿍이 같이 밥 먹자 해서 밥을 먹었는데 그 약간 우두머리 세력 있죠. 그 세력에서 쟤랑 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서영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짝꿍은 너무 자기랑 잘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한 번에 확 들었는데 우두머리 세력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처음에는 우두머리 세력을 택하게 되고요. 우두머리 세력에서 이제 피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피구를 하게 되는 장면에서 우두머리 세력의 칭찬을, 그러니까 잘 지내기 위해서 피구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구를 잘하게 돼요. 잘하게 되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피구를 짝꿍이랑 또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결국엔 짝꿍의 손을 내밀고 우두머리 세력과는 좀 멀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물건너기 프로젝트는 약간 그 페미니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건너기 프로젝트는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그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나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야지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둘째가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근데 점을 보러 갔는데 이 여자애가, 그러니까 누나가 동생을 잡아먹을 팔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랑 아버지나 이런 거는
계속 막 뭐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라 라고 해요. 물을 건너지 마라, 해외에 나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애는 스스로 물 건너기 프로젝트라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돈을 모으고 가족들 몰래 해외 그 워크홀리데이를 계획을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떠나는 장면으로 끝나는 그런 소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설명했는지. 네, 물 건너기가 약간 해외로 가는 그런 이야기고요. 제가 잘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해방입니다. 해방. 네, 물 건넜습니다. 아, 소개 괜찮았나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소설이 제일 길었고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네.